반갑습니다. 달람입니다. 여기 한국걸리기에서 나온 동력 예축입니다. 싹쓸이. 요거는 일반 그 잔디밭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농업용입니다. 그러니까 막 밭 한쪽 현이나 두둑이라든가 아니면 사과밭에 과수원들 있잖아요. 넓은 평수. 아니면 어떤 통행로, 보행로, 시골길 옆에 보행로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 아주 대량으로 강력하게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동력 예초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여기 시동범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 이제 그 엔진 시동을 위한 조성 레버거든요.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초크밸브죠. 초크밸브를 열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트로를 당기면 됩니다. 이렇게. 이쪽으로 가세요, 달달님. 자, 여기 지나온 길 한번 보세요. 그 여기 지금 방금 풀이 잔뜩 있었습니다, 여러분들.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? 그죠?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,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. 이런 예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없어요. 나는 이렇게 자꾸 핸들 잡고 방향만 정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시동만 딱 걸고 나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큰 대량의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막 너무 굴곡이 심하거나 막 더둑이 너무 높거나 이런 데는 작업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도둑이라든가 아니면 길, 시골의 농로, 수로 옆에 그 다음에 과수원 이런 데는 대량으로 작업하는데 정말 이만한 게 없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집에서 일단 테스트를 했고 본격적으로 정말 수풀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실제로 한번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저희가 지금 저 옆에가 고구마 두둑이거든요. 그래서 더 옆으로 못 갔고 저 옆엔 들깨가 지금 심어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옆으로 못 갔습니다. 일단 어때요? 여기가 지금 김풀이 장난 아니거든요. 엉김풀이. 그래서 싹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양쪽에 들깨를 심어놨거든요. 요 사이 제초할 때 저희가 저 제품을 이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올 가을쯤에 저희는 여기다 제초제를 안 쓰잖아요. 아마 풀이 들기보다 더 많이 자랄 겁니다. 그때 요 사이사이 예초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실전하러 가시죠. 이쪽이 지금 마을 코너 들어온 데인데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. 어차피 여기 차가 밟아서 농사도 못 짓는 공간이에요. 이쪽에 좀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한국관리에서 나온 동력 예초기 싹쓸이 가지고 해봤는데요. 집 주변에 할 때 제가 예초기로 다 했거든요. 너무 편하네. 이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히나 과수원에서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. 집 주변하고 굉장히 편합니다. 이게 또 자주식이잖아요. 제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. 저는 방향만 잡아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긴 하는데 지금 가장 높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딱 맞습니다. 여기서 더 낮추면 혹시나 바닥이나 이런 데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높낮이가 조절이 되지만 현재 요정도로 딱 쓰는 게 제일 좋다. 그리고 이제 173cc 엔진이라서 힘도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 힘이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갈려서 아주 그냥 쫙 뿌려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자,
최근에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제초제를 사용 안 하고 자연농법으로 이렇게 예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. 그때 요 한국관리기 요 싹쓸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농부 여러분들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달람이었습니다.